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미래의 2단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 쌤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그 학교 시험 준비할 때 본문은 이제 다 꼼꼼하게 봐야 되지만 쌤이 생각할 때 중요한 문장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우리가 이제 각 단원마다 이제 핵심 문법이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중점을 잡아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 보기 전에 자기 이제 단원에 해당하는 본문을 한번 그래도 공부하고 와야 쌤이랑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2단원 공부했다고 이제 치고 쌤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2단원 내용이 이제 그뭐 토르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딘도 나오고 해가지고 북유럽 신화들이 이제 자기들 이제 그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신들을 위한 보물. 그래서 Treasures for Three Gods. 제목부터 이제 그 보물이랑 세 명의 신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의 문법이 뭐냐? 이때 강조구문이랑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 문법 두 개를 이제 핵심 문법으로 해가지고 2단원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다 이제 입력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Odin, who is the highest god? gave up his eye for his wisdom. 자, 오딘은 오딘인데 그 오딘이 누군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가 있고 뒤에 후 관계대명사. 우리가 이제 중3 정도 되면 후가 여기서 관계대명사인 건 알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뒤에가 동사. 자, 뒤에가 동사가 있다는 거는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고 앞에가 콤마가 있을 때는 계속적.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주격인데 계속적 용법이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 And he 앞에가 이제 사람 뭐야 남자니까 히로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선행사 수식하잖아요. 근데 앞에 콤마가 딱 하나 콤마가 있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해석해 주면 돼. 그래서 오딘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쭉 해석해 주면 되죠. 그런데 그가 가장 높은 신이 나 이거지. 근데 가장 높은 신인데 뭐 있냐? gave up. 이게 이제 문장 전체의 동사죠. 포기했다. 그의 눈을 위즈덤은 이제 뭐그 지혜죠.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눈을 포기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and he 접속사 다음에 대명사로 바꾸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and인데 접속사가 간혹 가다 이제 문맥상 뭐 하지만이면 but이고 왜냐하면이면 for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No,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자,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 강조구문 it is 그 다음에 who 여기 이제 who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 대시죠 앞에가 이제 사람일 때 그리고 주격이죠 who we 다음에 동사가 왔으니까 that 대신에 who를 쓴 겁니다 who 앞에가 사람이고 뒤에가 이제 동사일 때는 who로 쓸수 있어요 주격 그래서 주격일 때는 who로 관계대명사 who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대시입니다 그래서 강조구문은 어떻게 해석하냐 뒤에서부터 해석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강조할 때는 항상 맨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가장 그 파이니스트, 훌륭한이죠. 여기서는 가장 훌륭한 스미스는 이제 대장장이. 그 여러분들 이제 본문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이 말은 이제 그 이발디의 아들들이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는 바로로 이제 마지막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다. 이렇게.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쓰는 거는 먼저 쓰는데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요 가운데 꿰어 있는 거를 맨 나중에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는 바로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를 여기서는 이제 이 문장은 주어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구문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I met Jenny at the park yesterday.
나는 제니를 공원에서 어제 만났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평서문인데 요거를 이제 강조할 수 있죠.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은 주어, 목적어, 부사구. 다시 동사는 강조를 못해.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동사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 안 됩니다. 그럼 동사는 강조 어떻게 강조하죠? 앞에다가 두를 쓰면 되죠. 두.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은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만 강조할 수 있다. 그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게 예. 그 다음에 부사구가 여기서 두 개네. At the park, 장소 부사구, yesterday. 시간의 장소, 그 부사구. 그래서 하나씩 강조해 봅시다. 일단은 맨 처음에 is이고, 그 다음에 be 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was. 그래서 it was.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걸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쉬워요. 주어니까, I 써주고, 그 다음에 남은 문장, that부터 yesterday까지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대로. 쉽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을 요 가운데다가 딱 넣어주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강조했으니까 뒤에 또 쓰면 안 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어제 공원에서 제니를 만난 것은 바로 나. 그쵸? 바로 나. 그래서 강조하는 걸 맨 마지막에 해서 요것도 쉽습니다. 이 was 똑같이 쓰고, 이번에 목적어네, 제니. 그럼 제니를 뺐으니까 I met부터 yesterday까지 그대로. 대신 여기 제니 또 쓰면 안 되죠. 이게 또 쓰면은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제 공원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은 바로 제니.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죠? It was 다음에 at the park만 해봅시다. At the park 넣고 that, 그 다음에 I met Jenny at the park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yesterday. 그래서 I met Jenny yesterday. 내가 어제 제니를 만났던 것은 바로 공원에서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맨 마지막에 해석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주어일 때, 주어를 강조할 때는 우리가 앞에 사람일 때 뭘 쓴다고 했죠? who를 써줄 수 있다. that 대신에. 그 다음 목적격은 얘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사람이니까 whom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거죠. 그쵸? 물론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t the park가 이제 그 부사잖아요.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지. 얘는 명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쓴 거고, 얘는 at the park가다. at the park. 부사기 때문에 관계 부사. 그래서 장소기 때문에 that 대신에 where를 쓰죠. where. 장소. 요렇게 대신 쓸 수도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장. This is the hammer, Mjolnir, which you will love. 자, 이것이 Mjolnir라는 이제 망치다. 근데 어떤 망치? 너가 사랑하게 될 망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콤마 다음에 위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계속조 용법이라죠. 계속조 용법. 계속적 용법인데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를 봐야 돼. 뒤에 You will love. 너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어요? You 주어 있잖아. 근데 love 사랑하다인데 뭐를 사랑하는지 써야 되잖아. 근데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은 주격이 올 수도 있고 목적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인데 주격이냐 목적격인지 알려면 뒤에를 봐, 뒤에를. 그래서 뒤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계속적 용법은 that을 못 써요, that. 우리가 관계대명사 주격이나 목적격 that은 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that은 꼭 쓸 수 있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데 콤마 다음에는 못 써. 콤마 다음에 that은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콤마 다음에 that을 쓰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계속적 용법일 때는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안 쓰면 틀려. 콤마 다음에 you will love 이러면 안 돼. 만약에 여기 콤마가 없어. 계속적 용법이 아니야. 그러면은 안 써도 돼요. This is the hammer, Mjolnir, you will love 이래도 돼. 네가 이것이 네가 사랑하는 Mjolnir다 이렇게 되는데 이 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돼.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면 콤마 that 안 돼, 생략 안 돼. 그것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It was Mjolnir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자, 이것도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네. Mjolnir를 강조하는 거니까 얘를 마지막에 해석해 주면 돼. 바로 Mjolnir다. 근데 뭐가 Mjolnir야? 세 명의 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Mjolnir였다. 그렇죠? 세 명의 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아, 바로. 바로를 안 넣었네. 바로 멸리르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 목적어, 부사 중에 뭐를 강조한 거죠? 목적어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야? The three gods liked most 멸리르. 이게 이제 원래 평서문인데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명의 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멸리르였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대 대신에 당연히 목적격이니까 멸리르니까 위치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이랑 미래에 그 2단원 본문 그 세 명의 신들 보물에 대해서 같이 네 문장 같이 봐봤어요.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뭐 이것만 당연히 보는 친구들은 없겠죠. 본문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꼼꼼히 보고 이 문장들은 특히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하고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은 문법적으로 이제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문법을 따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면 쌤 영상 중에도 있어요.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이 있고 강조구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셔서 꼭 만점을 받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쌤이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